색이 되게 휘황찬란하다. 제주색, 패치 패턴, 주홍, 주황색, 남색, 흰색, 선풍기, 조명. 아, 너무 졸려. 그거 잠깐 보이는 렌즈 통을 안 버린다. 어떡하지? 방금 떨어뜨려서. 아, 거짓말. 진짜 왜 그래. 하, 잠깐만. 하, 제발. 알겠어요. 그럼 렌즈의 문제인지 한번 확인해봐요. 렌즈는 그래, 바꾸면 된다. 카메라는 안 돼. 동영상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아, 근데 쓰는 데에도 지장은 없어. 이거 어떻게 안고 가냐? 다리나 먹지 뭐. 며칠 있네. 방송을 다하는 소니 신용산 서비스 센터입니다. 콩 하고 찍었어요. 네네네. 와. 충격 때문에 그럴 수 있고요. 일단은 저희도 점검을 해봐야 돼요. 충격 들어간 거는 그래서 맡겨주셔야 정확하게 처리가 될 것 같네요. 아,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아니, 내가 카메라가 망가졌잖아. 내가 리코가 옛날에 한번 떨어뜨려서 망가졌었잖아. 그때 생각한 결과 리코가 아직도 최애 카메라거든? 그래서 오히려 생각을 전환해서 보면 이 카메라를 고치고 저 카메라가 최애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지금 한번 해봤어. 파이팅 해보자! 긍정 에러를 졸라게 돌리는 거야. 오케이! 오늘 하늘! 미쳤어! 미쳤어! 다시 스테이지 올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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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이랑 예이 오빠 오는데 일단 나름의 나의 일을 하셔야 돼. 지금 찍어둔 거는 되게 많은데 안 하고 있어가지고 편집을 못 해가지고 아령 돈 빼고. 아유, 일을 만들어. 아유, 내일 할 거 있었는데 결국에는 가야 되잖아. 멀쩡했어. 아, 오늘 휴일이지 참. 뭐 언제 당첨자? 내일 당첨자 발표. 아. 어떡하지? 아니, 이렇게 멋있게 입고 와가지고 왜 크롭스를 신은 거야? 귀여워? 아니, 그니까. 패션, 패션. 패션의 완성 크롭스야. 그게 뭐야? 아니, 부천에 그냥 DJ인데 보여주기만 하고. 돈 받아? 얘 어디 갔냐? 화장실. 아, 인터넷 등기소거든? 오빠가 보내준 게? 카드번호? 아, 이거구나. 헤이. 야하오. 귀하는 거. 잠깐만. 너 이거 뭘로 받았어? 한컴. 카카오 로그인해. 해결하는 거 있으면 바로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사실? 어, 퇴근했지? 100명이. 너 편집 어떻게 하냐? 오, 잘하는데? 감독이요. 카카오 하나 깔면서. 감독이요, 이지랄. 아, 그 친구는 여기 왜 수학장. 아, 넌 니가. 아, 뭐 하냐고. 날짜 바꿔. 아, 날짜 안 바꿔도 된다며. 프린터 추가.
사장님. 사장님. 잘못 걸렸죠? 왜 한 번만. 장치가 없다고 나오는데. 혹시 괜찮으시면 USB에 담아주시면 점수 출력해도 돼. 몇 장 뽑아? 몇 장 뽑아? 열 장 뽑아주세요, 열 장. 여기 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니네가 도와달라 했으면 고마워. 10분 뒤에 왔어. 아, 창피한 거 하지 마. 네, 근데 나는 가족이라서 웃기기만 한 게 아니라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다. 그리고 미안한데 학팔 같아. 웃어주니까 진짜 웃겨가지고 웃어대. 와, 진짜 창피하다. 내가 이겼다. 열렸다, 내가 이겼다. 내가 열렸다. 열린 사람이 이긴 거야. 마지막에 열린 사람이 이긴 거야. 아 진짜. 아, 야 한 순간도 놓칠 수가 없다. 야 나 요즘 재밌어 오빠 때문에 브이로그가. 빨리 가. 인조? 브이로그에 나 또 뭐 찍었어 저번에? 응. 뭐? 아 진짜 배꼽 빠진 줄 알았네. 니도 맞춰 주는구만. 나는 홀로 남았고 저녁으로 뭐 치즈에다가 오리엔탈 소스? 그리고 그냥 뿌려서 먹으면 맛있더라고. 그냥 뭐 시켜 먹기는 좀 귀찮고 그래서 이렇게 먹으려고. 뭔가 좀 그렇다. 오, 뭐가 되게 맛있게 생겼어. 하나 더 먹어야겠다. 뭔가 상한 맛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상한 맛이 왜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아 진짜 오늘 안에 다 해야 되고 내일 그걸 뭐냐 아무래도 고치러 가야 되는데 미쳐버리겠다. 오늘은 10월 1일 아니 이제 10월 1일 넘어가는 지금 편집을 마쳐서 뽑아내고 있고 추출 중이고 시간은 2시. 생각보다 빨리 끝냈어. 나는 사실 한 3시쯤에 끝낼 줄 알았는데 1시간이나 일찍 끝냈어. 아 달력을 그려야 되거든. 아 근데 안 뽑혀. 계속 안 뽑혀. 아 그래도 그냥 마음에 드는 것도 없고 시간도 막 이렇게 가고 있고 어떻게 될지 이러다가 중반에서 완성하는 건 아닐지 모르겠지만 한번 열심히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시안부인 줄 알았어요. 판타지인데 제가 너무 내 취향인 거 오랜만에 만났지. 진짜 가야돼. 근데 이제 억지로 벤 채워가야 되는데 세탁기 채울 게 없네. 어쩌지? 일단 이거 먹어. 먹을 게 지금 그닥 없어서 영양제로 허기를 떼어보겠어. 아 뭐? 어? 이거 이렇게까지 올라오면 안 되는데? 야 올라와줘. 저 루테인 루테인 젤리 먹어줘. 다음 그루타 치온. 다음 아르지닌. 일단 그 맛이 찐하지? 마지막으로 닭가슴살까지 먹어주면 적당히 배가 차겠군. 안 그러겠나? 아 배 아파. 배 아파 씨. 데메테르 애쉬 초코를 껴보겠어. 드디어 이제 말할 수 있어. 왜냐면 이제 브이로그 올라갈 쯤에 아마도 뭐 제발 광고가 올라갈 거거든. 테스트를 오래 했어. 농장 가서 카메라 수리하는 김에 거기서 카메라 그냥 아이 쇼핑이나 하고 곧. 오늘 옷을 어떻게 입어줬냐면 보여줄게. 태키 티셔츠에 딜레스탕 티진 바지. 진짜 예쁜 것 같아. 이거에다가
하기는 편안하게 애니타임으로. 이거 셔츠도 진짜 예뻤는데 질이 좀 좋아. 좀 비싸긴 하거든. 조금이 아니라 좀 많이 비싸긴 하거든. 어쨌든 그래도 나쁘지 않아. 이 정도면 질이 너무 좋으니까. 이거 반지도 껴봤어. 아, 반지 끼기 전에 내가 브이로그 보면 중간중간에 핸드크림 되게 소개 많이 하잖아. 근데 알 거야. 그치? 나 핸드크림 진짜 좋아하잖아. 내가 진짜 맥시멀리스트라서 다 써봐야 직성이 풀리거든? 작년에 되게 잘 썼던 거 타임넘버 핸드크림을 이번에 안 썼던 향을 한번 갖고 와볼게. 그리고 추워지니까 확실하게 부드러운 향이 좀 땡겼거든. 딱 마침 오늘 새 거를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나는 60번 써볼 거야. 반지 잠깐 빼겠습니다. 끼기 전에 바를 걸. 이거 되게 언뜻 보면 가볍게 보이거든? 근데 이게 바르고 나면 흡수가 진짜 잘 돼. 깔끔하게, 고급지게. 사용감을 진짜 많이 연구하셨나 봐. 이거는 발라봐야 할 텐데. 가볍게 발리는데 보습감이 있어.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그냥 그대로야. 진짜 찐또배기. 기존에 있던 게 40ml고 오늘 바른 게 65ml짜리거든? 좀 커져가지고 막 듬뿍듬뿍 쓸 수 있어. 일단 그리고 향을 알려줘야겠지? 향은 바닐라 향에 머스크 향이 약간 있거든? 근데 그거를 약간 호불호 없이 부드럽게 표현이 됐어. 이렇게 말하면 되려나? 참 포근하고 노곤노곤해져가지고 책 읽을 때 보면 안 읽은 책이 지금 넘쳐나지만 여기 뒤에도 안 읽은 책이 굉장히 많네요. 여기도 있지만 무슨 나처럼 약간 자기 전에 책 읽을 때 그리고 특히 잔향이 진짜 오래 가거든? 핸드크림 고민이 되면 이 향만 있는 게 아니니까 좀 여기 올령 가가지고 테스트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테스트하는데 돋는 거 아니잖아요? 실패도 없기 때문에 정포가 핸드크림 바르면 오늘은 무슨 향이야? 무조건 탐내거든. 식당 일하니까 손이 엄청 부르트고 건조해. 그래서 하나 더 준비했어, 오빠 거를. 그러니까 내가 줄 테니까 내 거 훔쳐가지 마. 이 65ml로 커졌잖아. 커졌는데 원래 15,500원인데 9,900원으로 할인 중이거든? 그래서 빨리 사야 돼. 만 원도 안 한다. 용량이 더 커졌는데. 아, 반지 다시 껴볼게요. 반지 이거 그냥 여기는 다 보세고 얘는 뭐지? 어디 거지? 로맨티노어 거. 로맨티노어 보세 반지들. 이번에 네일한 거랑 너무 잘 어울리지? 약간 뾰족하게 봤는데 네모난 쉐입은 너무 불편한 거야. 편집할 때도 불편하고 일상생활에도 불편하고 이렇게 좀 도톰해야 이게 ASMR 소리 잘 나더라고. 한 달만 하자 했는데 지금까지 없어. 아 그리고 내가 몇 년 동안 고민했던 신발이랑 어떻게 지내러 나가볼게. 그리고 이제 빨리 가야 돼. 너 화이팅! 야! 너 무슨 잘 풀릴 거야, 얘를 잘 풀릴 거야. 너 항상 카메라 한 번 망가질 때마다 생각해보면 한 번밖에 안 망가지긴 했어. 두 번 망가진 거면 괜찮은 거지. 아, 몰라! 떨어뜨려가지고 이렇게 딱 보면 접수 되셨고 카톡을 알림 가실 거예요. 이거 조금만 예 클래식 내겠다. 이건 영상 때문에 이거 쓰는 거예요. 어차피 기본 휴인 기능은 똑같고. 아, 짜가슬 갖고 다니시는구나. 네. 이 영상 별론데? 별로예요. 이 영상 별로야, 이거. 알아요, 이거. 이제 처음에는 좀 작아서 많이 이제 구매를 하긴 했는데 영상을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재생을 해보니까 너무 안 좋다고 하고. 옛날에 이제. 아직 떨어뜨려가지고 모자이크가 여기에 네 액정 깨졌네. 한 20만원 가까이 나올 텐데 얼마 달래요 그거? 그거 봐야 된대요. 오. 와 좋다. 와 이쁘다.
아니 원래 이쁘니까 이쁘다. 아, 아니. 얼마나 고민했는지 몰라요. 즐거운 카메라요? 아 좋습니다. 카하고 질카 아니면 우리 관계된 분들이 그걸로 볼 수 있어요. 어 인스타도 있어요? 떨어뜨리면 안 돼. 이거는 이제 부탁드립니다. 잘. 짠. 돌리고. 집에 도착했습니다. 우리 오늘부터 라면을 먹어야 돼요. 왜냐면 카메라를 샀기 때문에. 이고요. 왜냐면요. 아니 나는 카메라를 원래 있던 걸 자꾸 방출하거든. 그 방출한 돈으로 사는 거야? 카메라는 감가가 잘 안 돼가지고 오히려 오르면 오르지. 오르는 카메라를 좀 사는 편이기도 하고. 그러면은 이제 현금이 생기는 거야. 생으로. 저번에 그래서 나 캠코더 팔았는데 30만 원에 샀는데 40만 원에 팔았다? 근데 그거는 브이로그를 안 남겼었나? 아 근데 그럼 뭐하냐고. 소니 거 지금 망가졌는데. 아! 오빠한테 김밥 보내달라 할까? 제발 오빠 바쁘지 말아라. 나 진짜 배고파. 오빠. 뭐야 조리? 나 좀 착했어. 아 깜짝이야 우는 거 같이 보이고. 오빠 나 피코김이 너무 먹고 싶네. 피코김 보내줘? 응. 뭐 먹을 거야? 알아서 보내줘. 뭐 떡볶이 먹을 거야? 떡볶이 먹을래! 미쳤다 미쳤어. 여러분 보겠습니다. 뭔가 씨야. 나는 티 50. 그 후기 썼거든 내가? 근데 그거 후기 쓰면 필터를 주기로 하셨는데 필터가 없다고 한 거야. 그래서 배터리를 주신 거야. 배터리가 두 배 비싼데. 나야 뭐 럭키 미키지. 아, 이거 정품은 아니고 호환용 배터리 주셨어. 30일 이내 정품 등록하면 모든 구매 고객님한테 1년 무상 서비스 외에 1년을 추가해준대. 영수증 리뷰까지 하면. 리코는 정오빠가 기념일에 사줬었잖아. 진짜 잘 들고 다녔거든. 아직도 최애 카메라긴 해. 왜냐면 너무 잘 쓰고 다니니까. 오 지금 떨어뜨릴 뻔했어. 낮은 바닥에서 해야 돼. 뭐든 카메라는 이제부터 난 상에서 할 순 없는 거야. 근데 지금 긴장했나 봐. 아우 나 같은 애가 뭘 카메라에 좀 있어가지고. 아 이제 이거 메모리 카드를 많이 안 사가지고 있는 거 돌려 쓰고 있어서. 와 미쳤다. 오씨. 와 대박. 개빨라. 이것만 아쉬워.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 그리고 무엇보다 확대가 안 된다는 거. 최마태님 거 유튜브 봐야겠다. 이분 돈 많으신가? 우와 예쁘니까 이렇게 예쁘게 나오는 거 아니야? 맞아 아까도 오르던데. 와 좋다. 비꼬김이 왔습니다. 비꼬김 먹고 릴스 하나 편집하고. 아. 아. 미니백 이쁘게 늘어나냐? 개빡치네. 오뎅이다 미쳤다 씨. 잘 먹겠습니다. 말해줘야지. 또 말해줘야 하니까. 바빠졌나 보다. 그럼 끝나야지. 이거는 디톡스 음료였는데 뭔지 기억이 안 나. 맥주 같다 이렇게 보니까. 먹으면서 먹지. 안 보이는데. 일단 여기서 살아나갑시다. 좋은데? 확대를 못해서 아쉽다. 디지털 좀도 안 되나? 이제 더 이상 미룰 수도 없고. 으앙! 김밥 먹으면서. 진짜 다시 그려보는 거야. 아, 마음에 안 드는데 어떡하냐. 식어도 맛있어.
발 냄새 나는 양말 저기다 놨어. 빨리 가져가. 이거 봐봐라, 이거 봐봐라, 이거 봐봐라. 그래, 이거 봐봐라, 이거 봐봐라. 카메라 같지? 아! 먹었어. 심장을 왜 먹어? 돼지야. 이 키트로 되어 있는 거거든? 그래서 한 번에 해야겠다. 일단 우선 이를 봉쇄해줘야지.